오늘은 다이어트의 첫 살찌는 음식을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이어트 상식 시간이에요. 제가 주위에 보면요, 나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이 안 빠져,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잘못된 상식으로 살찌는 음식을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늘은 다이어트의 첫 살찌는 음식을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지금 소개하는 것들은 피해주시고, 또 체중을 유지하는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체중 관리를 위해서 적절히 조절해주세요.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3대 영양소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은 우리 몸의 원료로 사용돼요. 근데 이 원료를 둘 다 동시에 섭취하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그래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우리가 저번에 살 안 찌는 체질 만들기 영상을 봤을 때 지방을 원료로 하는 몸, 또 탄수화물을 원료로 하는 몸, 이거 두 가지 배웠죠. 그러니까 지방을 원료로 하는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저탄수화물 레시피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자, 오늘은 살 찌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살이 정말 찌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나, 어떤 조합인가 살펴보면요, 가장 최악의 조합은요, 당류와 포화지방의 결합이에요. 포화지방은 쉽게 얘기하자면 비계나 버터 같은 것을 얘기해요. 문제는 이 최악의 조합이 너무 맛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욕이 너무 좋아져서 멈출 수가 없는 게 함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둘이 동시에 들어있는 살찌기 쉬운 음식의 끝판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아이스크림, 빵류, 케이크류, 초콜릿, 양념된 고기 등이에요. 자, 빵에는요, 버터와 설탕이 섞였고요. 케이크에는 유크림하고 설탕이 섞였어요. 초콜릿에는 코코아 버터랑 설탕이 섞였고, 아이스크림에는 유크림하고 설탕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양념고기에는 포화지방하고 설탕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류를 드실 때는 여기서 당을 빼고 드시면 건강하게 드실 수 있고 또 몸매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스크림 대신에 요거트나 사워크림을 먹어줘야 되고요. 초콜릿을 먹을 때는 카카오 함량이 적어도 85% 이상인 것을 먹어줘야 돼요. 코코아 함량 빼고는 거의 당분이거든요. 또 빵은 바게트 같은 담백한 빵을 먹어야 되고요. 케이크류는 대부분 뭐 굉장히 많은 지방과 버터와 당이 섞여 있는데, 뭐 치즈 케이크를 예를 들자면 그거 대신 치즈를 먹는 건 좋겠죠? 자, 아이스크림, 케이크, 빵, 초콜릿 이런 거는 원래 살찌는 줄 아니까 괜찮아요. 근데 함정이 양념고기예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불고기, 제육볶음 이런 것들이 당과 포화지방산 비계죠. 이런 조합의 끝판왕이잖아요. 얼마나 살이 찌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탄고지 식단을 하시면서 밥은 안 먹지만 제육볶음과 불고기를 드셨다면 그야말로 헛고생 하신 거죠.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억울하더라고요. 제대로 알기만 했어도 고생 안 하는 건데. 자, 고기도 당을 빼면 괜찮아요. 양념 고기를 제외한 모든 고기는 괜찮은 거죠. 소금과 후추를 간을 해서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삼겹살을 먹으면서, 돼지 목살을 구워 먹으면서 소금과 후추까진 괜찮은데 탄산 한 잔을 했다. 이거면 또 비계하고 당분의 조합이잖아요. 이것도 칼로리 폭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탄산 음료는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정확한 다이어트 상식으로 건강하고 날씬한 몸 만들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사랑해요.